460만 원에 뭐 롱레일, 그다음 침대 시트, 수납함, 바닥까지 해서 모두 펜션 호텔 갈 때 뭐 이 차량 타고 가면 되니까요. 와우, 날씨 정말 정말 좋다. 정말 정말 좋아. 이야, 와우. 자, 안녕하세요. 미니맨 전문기업 마트원입니다. 신피님 여기 좀 한번 찍어봐. 와, 이 봄날에 정말. 뭐 여기는 아트원 본점 골프 어프로치 연습장입니다. 자, 오늘 또 오후에는 운동이 있어요. 뭐 운동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모빌리티 쇼 때문에 정체되었던 출고 차량들 계속 찍어야 돼. 좀 전엔 GV880도 출고가 되었다는 사실. 자,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기반 새롭게 제작된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스노우 화이트 펄 차량에 이렇게 GFRP 재질의 날렵한 디자인, 하이루프 디자인이죠. 그리고 사이드 스텝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외장 쪽은 워낙 많이 설명을 했고요. 더불어 이렇게 세범이 왔을 때 아트원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게 뭐죠, 심표님? 황제 차박이죠. 황제 차박, 4인승, 황제 차박, 6인승 등이 있는데, 자, 본 차량도 아트원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황제 차박 6인승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다양한 캠핑카들이 있는데, 아트원에서 추구하는 캠핑은 차박 캠핑의 종착역이라고 읽었죠.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제가 비춰드릴까 합니다. 자, 1열조 이렇게 오픈을 했습니다. 자,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완전 풀옵션에 실내는 기아 순정 하이룸에서 만날 수 없는 새들 브라운 컬러를 선택을 했고요. 12.5인치 터치형 보조 모니터, 그리고 순정 시트 그대로 유지, 그리고 목 쿠션, 뭐 아트원의 자랑이죠. 그리고 순정 시트 아래에는 컬팅 자수 베이스에 상부에는 라인 매트 톰 그레이. 뭐 1열 쪽은 워낙 많이 보셨기 때문에요. 자, 가장 중요한 건 아트원의 핵심 포인트죠. 아트원을 아시는 분들은 또 황제 차박을 알죠. 뭐 황제 차박을 많이 논하는데 실질적으로 아트원에서는 본 모드가 가장 많이 출고된 것 같아요. 맞죠, 심페이님? 제가 또 역시 잠깐 실내로 들어가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신발 벗고 쌌을 때 밟고 올라가서 앞보기. 자, 바닥에는 요트 바닥 다크 브라운으로 되어 있네요. 로우 브라운, 다크 브라운, 그레이 컬러, 그리고 헤링본도 추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본 시트는 회전 기능이 있지만 전후 이동 그리고 좌우 이동이 간단하게 한 네바로 되는 것이 특징이고 특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본 시트도 회전이 되겠죠. 자, 조석 쪽에 회전 시트 제가 해놨는데 일명 디보기. EV9의 회전 시트하고 또 비교하면 큰일 나요. 공간감이라든가 편안함이. 자, 이렇게 회전 시트 딱 뒤에 바닷가를 쫙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더불어 뒤쪽 3열 쪽에는 그 유명한 황제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라면은 딱 발 올려놓고 장거리 갈 때 등판 조절할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황제 시트가 두 가지 모드가 있어요. 릴렉션 모드와 그리고 기본형. 원래 많이 판매했던 기본형인데 본 차량은 기본형을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 아트원 전국지사 난리가 났어요. 황제 시트 지금 460만원에 뭐 롱레일, 그다음 침대 시트, 수납함, 바닥까지 해서 모두 한 50만원 정도 할인 판매하는데 뭐 요즘 너무 바쁘답니다. 자, 아트원 본점은 두 가지, 즉 기본형과 릴렉션형이 있다는 거 제가 후속에서도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정말 편해요. 이 상태에서 쫙 뭐 이 정도로면 뭐 일단 승차 6명 할 수 있는 것이 황제 차박 6인승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왜? 펜션 호텔 갈 때 뭐 이 차량 타고 가면 되니까요. 맞죠? 예, 그리고 언제든지 침대시트 이용해 차박을 할 수 있는 모두. 상부 쪽은 또 설명하겠습니다. 자, 센터 및 사이드 쪽에 은은한 앰비언트 조명, 그리고 4개의 펠리세이드 송풍구, 그리고 아트원의 가장 큰 자랑. 뭐 이렇게 뭐 반짝반짝 화려한 거는 글쎄요, 실질적으로 실용성은 없습니다. 자, 아트원에서 은은한 조명, 그리고 더불어 가장 중요한 거는 잡소리 안 난다는 거, 그리고 AS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자주 설명을 했죠. 그리고 앞쪽에 모니터, 29인치 안드로이드 모니터, 개인용 핫스팟만 열면은 유튜브, 넷플릭스 모두 실행 가능하고요. 본 버튼만 누르면 30A 인산철 보조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조용히
누워서 이렇게 모니터를 시청할, 즉 보고 들을 수 있는 자체 스피커가 있는 것이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 차는 전기장치가 없는 것 같아요, 신편이들. 맞죠? 네, 전기장치는 빠졌습니다. 요즘 같은 봄날에는 뭐 전기장치 없어도 충분히 일박을 할 수가 있고, 무시동 상태에서도 이렇게 모니터를 보고 들을 수가 있는 시스템이 있다는 거. 그리고 당연히 차박할 경우에는 뭐죠? 허니콤 블라인드. 뭐 이거 없으면 또 분위기가 안 나네. 또 이 상태에서 서로 마주보면서 커피 한잔 딱 하면 뭐 카페가 따로 없죠. 맞죠, 심표님? 네, 그리고 주행시에는 사실은 앞보기를 해줘야 된다는 사실. 물론 유아시트 아이스픽스가 있기 때문에 유아시트를 딱 놓고 엄마가 뒤에서 아이랑 눈 마주치면 갈 수 있는 버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이렇게 아트원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고 사실은 황제 차박이라는 단어를 최초로 사용을 했습니다. 자, 1열 그리고 2열 바닥에 요트 바닥 회전 시트 살펴봤고, 후속 쪽에서도 마무리하고 2차 보내드리겠습니다. 후속으로 가시죠. 와, 정말 아름다운 봄날입니다. 자, 이럴 때는 어디 여행 가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나죠. 그럴 때 바로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6명 딱 타고, 게다가 또 이렇게 황제 차박 전동 침대 시트가 포함되어 있으면 주말에 2명에서 어디든지 가서 하룻밤 자고 올 수 있는 모드. 자, 비춰주시죠. 상부에는 이중구조 허니콤 블라인드 딱 센터 쪽으로 넣어주면 캠핑등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완벽 차단, 완벽 개방, 주름식 커튼과는 전혀 개방감이 다르다고 자주 설명을 했고, 짠, 옷걸이. 자, 옷을 걸으면 옷걸이고요. 캠핑 시에는 뭐 수건걸이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침대 시트, 그 유명한 침대 시트, 황제 시트 기본형. 아마 1000대 이상 판매됐는데 바꿔준 게 하나도 없다는 사실. 그 정도로 내구성이 있다는 얘기죠. 자, 시연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메모리 기능이 아닌 잡고 있으면 됩니다. 자, 등판이 내려오는데, 등판 내려오기 전에 잠깐만 수납함도 보여드려야 돼. 자, 수납함에 전기장치를 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기아 지급품, 즉 수납을 할 수도 있고요. 소리가 안 나게 하려면 살짝 돌려주면 끝. 자, 그리고 침대 시트 계속 시연해 보겠습니다. 왜냐? 작동 여부 확인해야 되니까요. 자, 본 시트가 바로 아트원의 그 유명한 기본형 황제 차박 시트입니다. 자, 이렇게 등판을 뉘었을 때는 늘 설명하지만 방석하고 등판이 친해지기 때문에 바로 방석을 뒤로 당겨줍니다. 언제까지? 완벽한 수평을 이룰 때까지. 바로 이것이 아트원의 특허, 이미 결정 났죠. 그리고 언더소프트를 눌러주면은 당연히 언더소프트가 올라오고, 역시 열선 2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컵홀더가 있고요. 자, 이렇게 언더소프트가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헤드레스트를 뒤로 쫙 빼주고 팔걸이에 있는 벽에, 이제 베개가 되는 거죠. 팔걸이가 아니고. 자, 이 상태에서 딱 누우면은 2열의 회전시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2m 이상의 충분한 차박 공간이 나오고 있고요. 본 전동 침대 시트는 전체 1750 사이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아트원에서는 가성비 있는 차량을 늘 강조를 합니다. 물론 좀 전에 출고한 GV880 차값, 튜닝비 포함, 부가세 포함 8,800만원에 담긴 의전용도 사실은 비싸다는 소리 못 들어봤어요. 언제? 모빌리티 쇼에서. 그리고 서울 모빌리티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분 바로 황제 차박 6인승이죠. 물론 전기장치까지 있는 차량을 전시를 했습니다만은 정말 많은 분들이 호응을 주셨어요. 아트원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하지만 카니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아트원을 거의 다 알고 있죠. 자, 아직도 하이리무진이 기아에서만 출고된다라고 아시는 분들은 제발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과 꼭 비교 구매하시길 바라고요. 현재 아트원 전국 지사에서 차박 시트 이벤트 하고 있습니다. 난리가 났죠. 그리고 아트원 본점 역시 동일한 작업 도와드리고 있으니 카니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아트원 24 채널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정말 좋은 봄날이죠. 아, 모두가 이렇게 봄날처럼 행복한 나날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